호르몬을 건드리는 약발이란. 내 체질은 상상을 초월하게 예민하다. ADHD 약도 우울증 약도 10살 이하 초딩 수준으로 먹는데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놀랄 정도다. 나는 오감이 보통 사람과 달리 매우 민감하고 그래서 내가 고도형제였는지도 모른다. 피아노의 건반에서 보통 사람들이 도음이라면 나는 가장 높은 음을 내는 것과 같고, 그리고 나는 오감 외에서 식스스 센스 즉 육감도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런데 그 예민함이 약간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남들은 공감을 못할 정도다. 우울증 약은 약마다 차이가 컸다. 약이 하도 다양해서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떤 우울증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약효가 쌓여서 잠이 안 와서 점점 수면 시간이 줄더니 일주일 만에 하루에 23시간 잠을 자야 할 정도였다. 선생님은 내가 극도로 예민한 것에 놀라면서 다른 약을 지어주셨는데 그 약은 또 너무 우울감이 눌러지지 않아서 우울해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증상을 호소했더니 이번에는 또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서 매일매일 체하고 소화가 안 돼서 두 달 동안 컨디션이 난조였다. 그러니까 호르몬을 건드리는 ADHD와 우울증의 약효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신앙으로 기도로 의지로 이겨내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은 맨손으로 탱크를 밀어내는 무한도전스러운 일이었다. 약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맞는 약을 찾는 것도 마루타가 된 기분이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까지 약을 먹고 정신적인 고충을 해결하면서 살아도 되나 싶고, 그래도 생활의 중심을 잡고 우울감을 배제하고 일과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은 나에게 맞는 약을 찾을 수 없다.